반갑습니다. 중년들의 TV 벤틀리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26일입니다. 제가 방안에 나왔는데요. 오늘 석수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벤틀리님 출발하셨는지요? 저는 이제 석수동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바퀴 돌아서 홈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합니다. 예, 제가 출발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광화문으로 이동하는데요. 세종 11만원, 양수리 7만원. 오늘은 비가 와서 멀리 가지 않아도 주변에 쿨이 좀 그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제가 좋아하는 광역의 코를 넘겼습니다. 예, 오늘 제가 석수동으로 이동해서 석수동에서 이렇게 한 개 잡아서 또 이제는 뭐 새꿀도 타면 되죠. 새꿀도 타서 홈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출발지 다 왔습니다. 광화문역 1번 출구도 지나고 그 바로 앞이 이제 센터네요. 센터 출발해서 석수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12시입니다. 29km. 1시간 걸려서 석수동 이동했습니다. 석수동역이 어려운 곳인데 평촌역으로 제가 나가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촌역. 평촌역으로 가야죠. 이동하겠습니다. 차가 많이 막혔네요. 그 차선 도로를 석수삼동 행정복지센터 고령자 버스가 바로 오는 바람에 버스를 타고 평촌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촌 가는 버스가 인터넷에선 나와 있는데 다 끝났습니다. 걸어서 제가 버스 정류장 쪽으로 이동합니다. 광명역 쪽으로 이동해서 콜 한번 두 번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타고 가자. 여유네요, 여유. 저 타고 가겠습니다. 네, 광명역입니다. 제가 감정동 가는 콜 하나 잡았네요. 만수동이 계속 떠 있었는데 그거를 잡지 않았습니다. 만수동 가면은 어려우니까 감정동 가서 다시 탈출해서 두 콜 더 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동하겠습니다. 석수동에 오면서 참 어려워졌네요. 예. 그래도 살려서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돼지가 있나? 황소인가? 황소구나. 예, 휴먼시아 3단지 308동이라고 하시네요. 예, 출발지 도착했습니다. 검암으로 가면 어떻게 또 나오지? 그래도 한번 가겠습니다.
고인이 만나서 아무튼 출발하겠습니다. 2시 5분입니다. 37km 50분 걸려서 거마암으로 이동했습니다. 예, 지금 대고수로 가는 콜이 하나 있는데 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고수에 가면 이제 못 나오는데 그래도 가야 되겠죠? 한번 고민하다가 한번 코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 50분입니다. 마곡동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고향 가는 코를 하나 잡았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네, 출발지 도착했습니다. 토당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5층입니다. 3시 27분입니다. 11km 22분 걸려서 포당동 올라왔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제 홈 쪽으로 올라가는 일산이나 운정으로 가는 코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산에서 그래도 감사하게도 강을 넘어오는 코를 잡았습니다. 예, 이동하겠습니다. 1층 문이 닫힙니다. 대곡역 이동했습니다. 주변에 아무 콜도 없네요. 한번 여기서 대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시 35분입니다. 택틀에서 라페로 이동했네요. 여기에서 좀 대기하다가 또 네 번째 콜 잡아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마을입니다. 현재 지금 시간은 4시 16분. 44분에 홈으로 가는 버스가 오니까요. 한 30분 대기했다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콜 타지 못하고 3콜 타고 결국 라페까지 왔네요. 오늘은 연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택트를 두 번 했네요. 그래도 첫 차를 하려고 강산마을 왔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년대리TV의 벤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JT님은 다 복귀를 하셨는지요? 저는 한 20분 정도 있으면 오는 차를 타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도 비가 약간 와서 한 4콜 정도는 탈 수 있겠다. 목표 금액 매출은 20을 하겠다고 자신있게 나왔는데요. 3콜밖에 타지 못했네요. 첫 번째 콜이 안양 석수동 가는 콜이었는데 상당히 외진 곳에 떨어져서
거기서 두 번째 콜을 잡았어야 되는데 거기서 마송 가는 콜이 있었어요. 마송까지 올라오기는 좀 거리가 있어서 안 잡은 것이 연결이 이렇게 되질 않아서 그리고 택트를 두 번 해서 콜을 타게 됩니다. 뭐 이런 날도 있죠. 뭐 잘 연결되는 날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연결이 안 될 때는 그냥 쉬어가라는 그런 사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10여 분 남았네요. 10분 정도 있다가 제가 92번 타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